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속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음 방송 라디오와 TV가 합력해 제작하는 원불교 종합 소식 매거진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 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2월의 넷째 주 매거진 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불교의 크고 작은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원. 오늘은 전산종법사님의 신년 법문 마음을 잘 씁시다로 시작된 원기 10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원기 104년 원불교 소식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한데요. 올해는 법인절 100주년과 소태산 기념관 개관 등 교단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매거진 원이 뽑은 다시 만나는 원기 104년 결산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에는 법인성사 100주년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3.1절 산상기도가 교구별로 진행됐는데요. 원불교 교도들은 산중에서 기도를 올리며 3.1운동에 자신을 바친 선열을 기리고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법인 성사를 이룬 선진들을 추모했습니다. 대구 경북교구의 재가 출가 교도들이 동명훈련원 뒷산에 올라 3월 1일 정오에 맞춰 산상기도를 올렸습니다. 동명훈련원의 산중에 좌정한 교도들은 정오가 되자 대한민국 7대 종단이 결의한 대로 경종을 타종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입정과 영주 독경에 이어 원불교 4개 단체의 회장단이 불단 앞에서 산상기도문을 낭독했고요. 교도들은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기도를 올렸던 선지님을 떠올리며 일원상 서원문 반야심경 청정주를 독경하고 민족과 인류의 해원 상생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원불교 교도들의 3.1절 산상기도는 실내에서도 진행됐습니다. 부산 울산교구의 재가 출가 교도들은 3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단 성적지 하단교당 대각전에서 3.1절 기도를 올렸는데요. 식전 행사로 대신교당 김종문 교도의 기타 반주에 맞춰 성가를 배운 부산 울산교구의 재가 출가 교도들은 경종 시타, 개식, 입정에 이어 교구청운회장, 봉공회장, 여성회장, 청년회장의 주례에 따라 영주를 독경하고 법신불전의 기원문을 낭독한 후 묵상신고를 올렸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안인석 교구장은 3.1운동 100주년과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들이 올린 간절한 기도 정성이 민족의 대동단결과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는 큰 기쁨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법문하며 원기 104년 3.1절 산상기도의 의미를 설명했고요. 기도식을 마친 후 부산 울산교구의 교도들은 하단 성적지에서 당리 두 번째 교당 당리 첫 번째 교당 제석골로 향하며 부산 성적지를 순례했는데요. 제석골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리며 대종사님의 법음을 전하는 전법사도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한편 서울교구의 재가 출가 교도 500여 명은 3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이동 봉도수련원에서 산상기도를 진행했는데요. 산상기도를 마치며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의 선창에 따라 교화 대불공 만세, 자신성업봉찬 만세, 주세교단 만세, 자비교단 만세, 보은 대불사 만세 등 다섯 번의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만세! 만세! 자비교단 만세! 만세! 보은 대불사 만세! 만세! 또한 강원교구의 교도들은 춘천지구는 춘천교당의 대각전에서 강릉지구는 우인훈련원 산중에서 같은 시간에 3.1절 기도를 올렸고요. 충북교구는 상당산성, 경남교구는 여황산훈련원, 대전충남교구는 보문산 야외음악당, 광주전남교구는 산수교당, 전북교구는 완산칠봉, 경인교구는 안양망해암에서 3.1절 산상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원불교 100년 성업 대정진 기도로 출발한 3.1절 산상 기도는 원기 103년부터 교단 2세기를 열어가는 다짐의 기도로 전환됐는데요. 원불교 4개 단체가 함께 주관해 대신성, 대단결, 대본공 정신을 체받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7개 종단은 3월 1일 정오에 7개 종단의 전체 종교시설에서 3분간 타종한 후 종단별로 종교의식을 거행하며 3.1운동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원불교 강원도 산불 이재민 지원 봉공활동에 대한 소식입니다. 올해 4월 4일에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은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만큼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불교 강원교구와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 원불교 봉공회, 재단법인 세계봉공재단이 누구보다 먼저 피해 현장을 찾아 봉공활동을 펼쳤는데요. 특히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는 전국의 원불교 봉공회 교도들이 빨간 밥차를 운영하며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공양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인제, 강릉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택 478채가 불에 전소되고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었는데요. 산불 피해 소식을 접한 원불교 봉공회 강명건 교무는 제일 먼저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봉공회 빨간 밥차를 고성 대피소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용희 중앙봉공회장이 전국의 봉공회에 참여를 요청해 요일별로 인원을 조직해 식사 공양 봉공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좌산 상사님께서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대피해 생활하고 있는 고성군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하셨는데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원불교 봉공회 교도들을 격려하기도 하셨습니다. 좌산 상사님께서는 4월 15일과 16일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공양하고 있는 봉공회 교도들과 함께 직접 식재료를 준비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셨는데요. 봉공회 교도들과 격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드는 일에도 직접 손을 보태셨습니다. 좌산 상사님께서는 우리 교리의 결론은 무아봉공이니 현장에서 봉공 활동에 참여하며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법문하셨는데요. 이후 좌산 상사님께서는 원불교 봉공회 빨간 밥차를 운영하고 있는 원불교 재해재난구호대 텐트에서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공양하셨고 손수 식기세척 작업까지 참여해 주셨는데요. 끝까지 무아봉공을 실천하며 이재민과 봉공회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한편 4월 17일 오전에는 오도철 교정원장이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해 양원석 강원교구 교구장과 봉공회 임원들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때마침 고성 대피소를 찾은 이경일 고성 군수를 만나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도철 교정원장은 강원도 고성군 산불 피해 성금 5천만 원을 고성군에 전달했는데요. 성금을 전달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는 원불교의 헌신적인 봉공활동으로 이재민들은 큰 힘을 얻어가고 있고 종교의 역할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도철 교정원장은 강원도 고성의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원불교의 사회참여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이번 강원도 산불로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속초교당 조순구 교도의 집을 방문해 속초교당 강홍조 교무로부터 설명을 들었고요. 교정원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도철 교정원장은 다시 천진초등학교로 돌아와 봉공회 회원들과 함께 봉공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원불교 봉공회는 고성군의 요청에 따라 빨간 밥차 운영을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전국 교구의 봉공회 330여 명이 교대로 참여해 총 16일간 천진초등학교에 대피한 이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식사를 공양했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선정한 원기백사년 결산 하이라이트 세 번째 소식은 원불교 성보 1호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의 원형복원 소식입니다.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원형복원을 법신불전에 고하는 준공봉고식이 4월 24일에 열렸었네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시고 15세까지 머물며 진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기도하셨던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의 복원공사가 완료돼 당대의 모습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었는데요. 식정 공연으로 강법성, 태안신 교도가 연주하는 타악기 공연이 펼쳐졌고 영광교구 여성회 우리가락팀이 북장단에 맞춰 새롭게 편곡된 연불과 성가를 선보여 흥을 더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 준공봉고식은 이공현 문화사회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었는데요. 영산성지사무소 정상덕 소장이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이어 김경일 수의단회 중앙단원이 봉고문을 낭독했으며 대중은 독경단의 주례에 따라 일원상 서원문을 독경했고요. 오도철 교정원장이 설법을 했습니다. 이후 최준명 종사와 명진 스님이 축사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 탄생과 원형복원의 의미를 전했고요. 축하 공연으로 박소산 부산시 무형문화재 3호 동래학춤미술자가 초가집의 외형과 어우러지는 고고하면서도 화려한 선비학춤을 선보이며 준공봉고의 기쁨을 표현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불교 성보 1호 소태산 대종사 탄생가는 이번 복원 공사를 통해 건물의 방향이 30도 수정됐고 물빠짐이 용이하도록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전통 초가집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지붕 높이가 15cm가량 낮아졌고 당시 모습 그대로 헛간채와 장독대가 복원됐습니다. 다음은 4월 27일에 있었던 DMZ 민 평화 손잡기 행사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강화에서 고성까지 500km를 인간의 띠로 연결하는 장엄한 행사였는데요. 특히 이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대한민국 4대 종단은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추모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기도 했었습니다. 강화에서 고성까지 평화의 인간띠를 연결하는 행사에 참여한 원불교 교도들은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주관으로 임진강변 전선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영령 원불교 위령제를 통해 간절한 염원으로 희생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한 원불교 제가출가 교도들은 임진강에 둘러쳐진 철책선으로 이동해 전국에서 평화 손잡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인간띠 만들기에 동참했는데요. 또한 WBS 원음방송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행사의 순서를 안내했고요. 14시 27분 원음방송의 생방송을 시청하던 참가자들은 일제히 손에 손을 맞잡고 비무장지대에 인간띠를 만드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띠를 만들며 참가자들이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는 순간 하늘에는 둥근 해무리가 떠올랐는데요. 원불교 교도들은 하늘에 그려진 일원상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길 염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9월 21일에 있었던 소태산 기념관의 개관 봉고식 소식입니다. 올 한해 교단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는데요. 원불교의 서울시대를 넘어 세계교화의 전초기지로 자리잡게 될 소태산 기념관의 개관 소식입니다. 개관식 하루 앞서 9월 20일 오후 12시 이웃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소태산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유교 김영근 성균관장과 기독교 교화협의회 이홍정 총무, 천도교 송범두 교령,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소태산 기념관 9층 접견실에서 방명록에 서명한 후 오도철 교정원장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오찬 이후 지하 1층으로 이동해 원불교의 역사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인 소태산 갤러리의 개관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커팅했고 확장 현실 기술로 구현된 명상 공간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원불교 서울교구 교구청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원센터를 방문했고 500석 규모의 공연시설인 소태산홀과 명상체험 공간과 소규모 공연시설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3층 옥외 공간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 소태산홀에서는 서울교구 교구청 및 한강교당의 봉부를 축하하는 음악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에는 서울교구청 및 한강교당의 봉부과 비즈니스센터의 개관을 기념하는 소태산 기념관 개관식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소태산 기념관 개관 기념식은 식전 공연, 현판 제막식, 법신불 봉환식, 설법, 축하 공연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구군에 대한 말씀인데 그 대종사님께서 우리나라 후군에 대해서 이 나라가 장차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되고 토도국 부목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정신적 지도국을 만들고 토도국 부목을 만들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또 국민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1차적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 책임이 1차적으로는 우리한테 있고 이 서울이란 데가 모든 것이 다 인재고 돈이고 무엇이고 다 이렇게 있는 곳이니까 영향력이 그만큼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전보다도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힘을 더 키우고 활동력도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교훈에 대한 거예요. 교훈.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를 해놓으시고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오십년 결실, 사오백년 결복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복성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계에서 원불교를 그런다 하니까 결국은 우리 원불교가 세계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남북이 열리고 남북이 열리면 우리 남북이 열려버리면은 여기가 세계 평화 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세계적인 힘을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질 것이라고?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 정신개벽을 말씀하셨거든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정신개벽이라는 무엇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밖으로는 모두를 부처로 알고 부처를 모시자는 것이야. 이게 정신개벽이야. 그러니까 보면 부처로 안 보이면 그 정신개벽이 안 된 것이고 부처로 못 모시면 정신개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모두 속에는 나한테 잘 오는 사람도 있지만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잘난 분도 계시지만 못난 사람도 있고 천양지차가 다 있는데 그 전체를 부처로 보자 그 말이에요. 또 부처로 모시자. 그게 정신개벽이다. 또 하나는 나를 부처로 알고 부처로 살자. 지난 9월 27일 미국 뉴저지 교당과 10월 6일 보스턴 교당에서는 미국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의 새로운 터전이 마련된 것을 축원하는 봉불식이 열렸습니다. 9월 27일에 열린 뉴저지 교당의 봉불식은 미국 뉴저지주 필립 머피 주지사를 비롯한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는데요. 조신영 교도의 바이올린 연주, 정태희, 정수진 교도의 무용 공연, 이춘승 국립국악관현악단 객원 지휘자의 비나리 식전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후 조계종 미주특별교구장인 지광스님, 뉴저지 리치필드 팍시의 조지 포스틱 시장, 원불교 미주교구 최흥천 교의회 의장이 축사를 전했고요. 오도철 교장원장의 설법이 이어졌습니다. 오도철 교장원장은 오늘 뉴저지 교당 봉불식의 주제는 당신이 부처입니다이며 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가르침을 표현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모두가 부처요 은혜라는 것을 알아 보은불공하는 무아봉공의 삶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최대의 공부길이라고 설법하며
정성으로 봉부를 이뤄낸 뉴저지 교당의 교도들을 격려했는데요. 뉴저지 교당 소예리 교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2회씩 원다르마 센터와 심원 훈련원, 뉴저지 교당에서 정기 훈련을 진행하며 교리 실력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개했고, 내실을 갖춘 공부인을 양성하는 것이 뉴저지 교당 교화의 최종 목적지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10월 5일 보스턴 교당에서는 원기 88년 보스턴 교당을 함께 설립했던 초타원 백상원 교무의 기념상 제막식과 추모음악회가 보스턴 교당 봉불식의 전야제로 열렸고요. 6일 봉불식에서는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연 이재원 교도의 성악, 부산국악원 신진원 단원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보스턴 교당의 마당에서는 그레고리 스타인시액 작가의 조각전 시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도철 교정원장은 설법을 통해 한량없는 지혜와 복락의 주인공이 되려면 서원,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을 길러야 하며 이 다섯 가지 마음을 신앙과 수행의 원천으로 삼아 새로워진 보스턴 교당이 지역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삶의 위안을 얻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심축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 교당 김현호 교무는 영성운동이 활발한 약속의 땅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큰 보스턴에 열반하신 초타원 백상원 교무님의 헌신이 있어 개척의 꿈을 꾸게 됐음을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고요. 17년 만에 봉부를 이뤄낸 교도들과 함께 앞으로 보스턴 교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지난달이었죠. 11월 25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수여하는 제31회 아산산 의료봉사상을 중타원 김혜심 원로교무가 수상했습니다. 제31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중타원 김혜심 교무는 의료봉사상을 수상했는데요. 중타원 김혜심 교무는 원불교의 재생이세 이념을 바탕으로 소록도 한센인 의료봉사를 시작했고, 현재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왕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빈민층을 위한 건강교육에 42년간 헌신해왔습니다. 김혜심 교무는 에이즈 환자가 많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많은 에스와티니 카풍아 지역에 카풍아 원광센터를 건립했는데요. 지금도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음식과 영양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혜심 교무의 공로를 인정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료봉사상을 수여했는데요. 약학박사이기도 한 중타원 김혜심 교무는 원기 55년에 출가해 소록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아프리카의 험지에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몸소 실천하고 있고, 퇴임 후에도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모임을 통해 여전히 세계 빈민 구제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수익사업을 열어줬고 지금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씩 분양합니다. 분양해주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암송아지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새끼는 다른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한 번만 분양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암송아지 분양을 했더니 지금은 50가정에서 송아지를 키우게 돼서 점점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혜심 교무는 수상 소감에서 오늘 이 상을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내일의 꿈과 희망을 주고 건강한 심신으로 더 넓은 세상,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산상은 현대 아산재단 설립자인 고 정주영 회장의 뜻에 따라 1989년부터 수여돼 왔는데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 효행을 실천하며 사회의 귀감이 된 분들을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매거진원 다시 만나는 원기 104년 결산 하이라이트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교구는 법인 성사 100주년을 기념하며 원기 104년 한 해 동안 법선 페스티벌을 펼쳐왔는데요. 결산과 더불어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법선 페스티벌을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네요.
광주 전남교구는 교구 중점 사업으로 두라나 운동을 전개해왔는데요. 두라나 운동의 일환으로 법인 성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교법장려 프로젝트 법선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법선 운동의 법선은 법을 선물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법선 페스티벌은 교구내 전체 교도들이 즐기는 축제로 선물합시다 법명을, 선물합시다 법문을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선 페스티벌에는 총 6개의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첫째, 법명을 선물해 대종사님과 인연 맺어주기. 둘째, 법명으로 삼행시 짓기. 셋째, 영산성지, 성주성지 두 곳을 모두 순례한 후 인증샷 찍기. 넷째, 원불교에 관한 5분 이내 동영상 제작하기. 다섯째, 헌혈증 기부하기. 여섯째, 정관평 순례하기 등입니다. 법선 페스티벌은 광주 전남교구 총 51개 교당 가운데 44개 교당이 참여했고 전체 응모자는 2,720여 명에 달합니다. 광주 전남교구는 각 교당별로 미션을 완료한 교도들에게 매월 말에 선물을 전달했으며 심사를 통해 각 미션의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가려 교구교위에서 시상하기도 했는데요. 광주 전남교구 관계자는 이번 법선 페스티벌을 통해 일반인과 잠자는 교도까지 함께 법회에 참석하는 성과가 있었고 성지순례와 원불교 영상 제작을 통해 신앙심을 다지고 교도들이 화합하는 기회가 마련돼 법인 성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감상을 밝혔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원기 104년 결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원기 104년은 저희들에게도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 매거진원 브리핑을 통해 원불교와 이슈에 대해 고민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매거진원 초대석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거진원은 원음방송 TV개국과 함께 시작돼 교당, 기관, 단체 등 크고 작은 교화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원기 105년에도 전 세계 구석구석 교단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매거진원이 되겠습니다. 교단 소식과 교도님들의 이야기로 감동을 전하는 매거진원. 내년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